첩첩산중 골 깊은 오대산자락 자연이 곧 내 집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산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니야 건둥아 요 녀석들 덕에 산생활 적적할 새 없으시다죠. 산에 살면서 터득한 것도 많답니다. 근데 그 사람 눈에 창구가 안 가르쳐줬구나. 빨리 가는 법법술. 조금 저 엉뚱한 듯 보여도 뭐 어떤가요? 이곳에선 뭐 not problem. 바깥 세상에서는 모르는 꽁꽁 숨겨진 산중 낙원 살이 도끼자로 썩는 줄 모른다네요. 아유 귀엽다. 오순이. 오순이. 소리나무 오돌이. 아이고. 내 마음은 네 마음에 들어갈 테니까 네 마음은 내 마음 속에 들어와라. 말 그대로 이심전심 그 따뜻한 마음에 을쑥골의 겨울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동물극장 단짝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르신이신데 네, 네. 죄송하죠. 이렇게 귀여우세요. 잠깐 뵀는데 참 귀여우신데 그것도 그렇고 자연인의 느낌도 물씬 풍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연인 치고는 좀 딸린 식구가 많아 네, 보이기도 네. 하는데 오늘은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시는 어르신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네. 듬직하면서도 부드러운 산세를 자랑하는 강원도 홍천 오대산. 계곡물이 한자 을의 모양으로 굽이돈다고 해서 을쑥골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골짜기가 워낙 깊고 길이 험해 사람 발길이 쉽게 닿지 않는 곳. 해발 800m. 하늘이 더 가까울 것 같은 이곳에 터를 잡은 분이 있습니다. 야야야, 와야야, 와야야. 도구로만 실어다가 갖다 놔야지. 뜨끈뜨끈하게 하고 살지. 올해 75, 이규환 어르신, 을쑥골 터줏대감이십니다. 75이요? 네. 아니 기운은 저보다 훨씬 더 젊으신 것 같은데요. 오. 아니야. 그렇죠. 마중 나온 친구가 있었네요. 여기가 여기가. 산의 하루 시작은 난로에 불떼기. 불 때주면은 지는 난로 옆에 와서 자고 그러면서 아주 이게 뭐게? 손잡이? 광솔. 광솔이 뭐게? 멋있고 아 이거 멋이 쏙 빠지니 알면서도 이 녀석이 강이 이런 상황 익숙해 보이죠? 강이는 어때면 그랬어 이게 지가 때려도 안 빠져요 그래가지고 때렸더니 쑥 빠지네. 에이 할아버지 도시장이네 뭐만 하면 나 때문이래. 걔네도 있으니까 농담이라도 하고 지내지. 반려견과 싱거운 농담이 자연스레 오가는 이곳은 이규환 할아버지의 산속 보금자리. 뻥 뚫린 공간에 무심하게 들어선 세간들이 투박하고 멋없어 보일진 몰라도 자세히 보면 생활 패턴에 맞췄고 질서 정연합니다. 깔끔하네요. 네. 거센 바람은 막아주고 바닥은 뜨끈뜨끈 포근한 침실이에요.
야, 이런 걸 두고 말이죠.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훈훈하네요. 뭔가를 꺼내시는데 저 높은데 뭘 매달아 놓으셨죠? 저 뭐 무슨 생선 같은데요? 맞네. 아유. 대군지 뭐이 바싹 말랐다. 쪽불로 가가지고. 아, 일단 주세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너 어디 가? 아, 저 새끼 땅에 갖다 구겨 묻을래. 땅 파고 막 파고 거기다가 끌어 묻어놓고 와. 그리고는 이제 며칠 놔뒀다가 그게 이제 물렁해지면 가서 꺼내 먹어. 아, 그럼 이번에도 묻으러 가는 건가요? 응? 아닌데요. 오늘은 반 건조 상태로 그냥 먹습니다. 반 건조가 식감이 좋아요. 예. 먹는 취향 확실한 강희와 첫 만남은 이랬답니다. 강희는 이제 저의 동네가 이제 저 귀농 귀촌하러 와가지고 데리고 온 게고. 근데 그 집에는 농사도 안 짓고 식구들이 돈 벌러 서울로 다 올라가니까. 걔를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놔두고 돈 벌러 간 거고. 난로 불로 집안 공기 후끈해진 그때 물이 꽝꽝 얼어가지고 개들이 먹질 못해 물을. 아, 물통에 물이 들어있는데 꽝꽝 얼었거든. 그래서 이제 얼은 위에다 이렇게 부모를 갖다 부모는 그 얼음에 녹아가지고 또 먹어. 말씀 들어보니까 개가 강리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얼마나 고마울까. 차오차오 터지. 그것도 내 개가 아닌데 저것도. 과부집 때문에. 예? 과부집? 제가 수명이 몇 년이건 20년도 넘었는데. 아, 저게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어. 대나. 20살은 좋기도 했을 거라 추정하신다는 장숙연 대한이. 아니, 그런데 어르신 개도 아닌데 20년 가까이를 길렀다 그 얘기인가요? 네. 사는 아줌마 개라고. 근데 왜 아버님이 받으셨어요? 아니, 여름에는 여기 와서 살고 겨울은 추운데 와서 뭐하러 청정을 떨고 다녀 혼자서. 아, 도시에 가서 뜨뜻하고 추운 데 가서 쇼핑도 하고 그런데 좋은 데 가서 살지 산속에 와서 벌벌 떨고 개를 길고 처박혀 있냐. 애견 호텔이네요. 주들은 도시에 가서 사니까 아파트 같은 데 살면 개 못 기르잖아. 식구 더 있습니다. 이제 4개월 된 검둥이. 할아버지만 보면 자동으로 발라당. 상남자 외모와는 달리 사랑 표현이 어찌나 과한지. 이거 오줌을 질겅질겅 싸면서 이러네. 이게 호피야, 호피. 사냥. 야, 어디서 오줌을 싸. 나 먹어. 야, 이 새끼야. 야, 검둥아. 적당히 좀 해. 너 매일 봐도 그렇게 좋냐? 아이고. 야, 너네 둘이 물 먹으니까 다 먹어. 물 가지고 싸우지 말. 혼자 먹으면 물그릇도 자기 앞으로 쓰고 물어서 땡해놓고. 검둥이 옆에서 상대적으로 점잖아 보이지만 백구도 아직 7개월. 개린이랍니다. 야, 이거는 평생 주인이 하나밖에 없는 개린이. 또 오줌 쌌어, 이 새끼.
둘 다 천방지축이라 넓은 산에서 혹시 길이라도 잃을까 봐 산생활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산책대만 풀어주신대요. 아... 그때 한쪽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시작됐습니다. 강희가 등장하니까 대한이가 시선을 피하죠? 무슨 풍경일까요? 어? 어라? 이 모습 좀 익숙한데? 응? 아, 이거 딱 보니까 견적 나오네. 무슨 견적이야? 아내 눈치 보는 남편. 아이 그. 저거 숲길에 가서 또 한번 깨물고 까 말까래 재는 거야 지금.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강아지를 낳았는데 아주 죽을 뻔했어 이놈아. 그리고 가서 깨물고. 그러니까 둘이 부부. 이 집 대장 노릇하는 대한이가 얼마 전에 출산한 강희 앞에서 꼼짝을 못한대요. 대한이 현명하네. 가정이 가정 평화가 최고입니다. 예. 그럼 갓 태어난 강아지가 집안에 있다는 건데. 그렇죠. 지난해 12월 울스골에 경사가 났대요. 혹독한 산골 추위 속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 모두 다섯 마리. 아이고 아직 눈도 안 뜬 것 같은데. 응? 강희는 요 꼬물꼬물 젖먹이들의 든든한 엄마입니다. 아유. 출산 때부터 산후 조리하는 지금까지 줄곧 곁을 지켜주시는 할아버지. 응,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 난로 옆에다가 새끼를 키우라고 해줬더니 거기 또 없다고 저를 물고 다 가져갔다. 아, 이거. 강아지들을 지켜내는 강희의 모정이 대견하고 기특하시답니다. 그날 오후 어르신이 어디 가셨나 찾아갔더니 마당 한편에 움막이 있네요. 아이고, 깜빡 울었네. 여기 뭐 하는 데인데요? 응? 뭐 하는 데예요? 김치꽝. 아. 김치꽝? 응. 직접 담그신 거예요? 어. 이야, 이렇게 얼었어요? 어우. 을스골의 추위가 참 대단하네요. 꽁꽁 얼었어. 아, 천연 냉장고가 따로 없네요. 그러니까, 어이구. 시원한 백김치까지. 김치야. 오늘 메뉴 뭔가요, 어르신? 내가 이제 버섯찌개 해먹자. 맛은 있겠다. 살림이 아주 정갈하죠. 예. 요리 솜씨도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살얼음낀 백김치 숭덩숭덩 잘라넣고 아우. 여기다 들기름만 넣어가지고 볶아도 맛있는데 오늘은 버섯을 넣어. 이게 무슨 버섯이요? 밤버섯 이거 밤버섯. 이거는 생버섯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음? 소금에다 이렇게 절여놓으면 상하지도 않고 오래오래 두고 먹어. 아니 너 어디서 못 먹어? 요리 준비는 이제 끝났습니다. 찌개 팔팔 끓이고 지은 솥밥 한 그릇 퍼 담으면 독상이라고 초라하기는커녕 푸짐한 밥 한 상이 뚝딱. 6시. 6시 먹을 때는 야 이거 진수성찬을 차리신 거지? 이 뭐예요 이거? 이건 내 혼자만 먹는 나물이야. 나물이요? 이거 완전 한국인의 밥상인데요. 괜히 거기서 고기를 넣어가지고 맛있겠네. 푸짐하게 드시네. 예. 끝내줘. 이 밤버섯.
할아버지 표현대로 괜히 고기까지 넣어서 더 맛있어진 버섯찌개. 저희도 괜히 배고파지네요. 예. 할아버님 저 강렬한 빨간 조끼를 입으시네요. 예. 이 뭐야? 예, 예사 조끼는 아니네요. 수액 채취? 나무 물 좀 뜯어 먹으려고. 뜯어 먹으려고요? 수액 채취 좀 해볼까 하고. 수액 채취 허가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입어야 하는 의무 복장이라네요. 네. 한낮에 볕이 제법 괜찮아서 산책도 할 겸 겸사겸사 산에 오르십니다. 딱히 정해놓은 코스는 없고요. 가는 길이 없습니다. 가는 게 길입니다. 야, 말 그대로 진짜 마이웨이네, 마이웨이. 네. 그래도 오늘은 저 목표가 있으니까 목적지가 있으시겠죠? 이 나무인가 본데. 복자개. 복자개? 참복자개. 드릴을 이용해서 보통 1cm 정도 구멍만 뚫으면 된다던데요. 근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죠? 얼어서 안 들어가. 나 자신을 해야지 안 되겠다. 아, 얼어서. 야, 쿨하게 또 돌아가시네. 그게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의 기본 덕목이라 하신답니다. 다시 난로 온기 가득한 집. 차 한잔 하신데, 빛깔이. 좋죠? 이게 염증 제거제. 그게 염증 제거제요? 응. 아니 그러니까 보리차, 옥수수차 뭐 이런 게 아니라 염증 제거제요? 네. 이방면으로 저 일가견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 보이시죠? 예, 예. 염증 제거제? 뭘로 만든 건데요? 약초, 염증 빼는 약초. 약명으로 그 황병나무, 황병나무라고. 이제 황병나무와. 황병나무 겉껍질하고 속껍질이 그게 이제 마이신의 원료로 옛날에 무지무지하게 조금 많이 해가지고. 약초 이름에 효능까지 꿰고 계시는 걸 보면 약처좀 안다 이 수준이 아니신 것 같죠. 그렇죠. 거의 하늘이라 하시네. 예. 우리나라는 그 산삼의 그 열기가 대단해가지고 전부 산삼이라고 거짓말 치고 중국산 갖다 팔아먹고 그러거든. 그래서 중국산을 가려낼 줄 알고 산양산삼을 연구해가지고 산양산삼을 전국에 다 재배하도록 했어. 이규환 어르신, 알고 보니 산삼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척척박사시래요. 20년 전 늦은 나이에 학교까지 다니면서 산삼 연구에 참여하셨대요. 대단하시네, 정말. 아니 이제는 저 미역까지 연구하시려고 그러시나? 예? 아직 식사할 때 안 된 것 같은데요. 응? 그러니까 뭘 좀 하긴 하시려나 봐요. 미역 넣고. 응. 아이고 소고기까지 등장했네. 오늘 뭐 생신인가? 응? 이게 개가 나하고 단짝인데 저 개가 얼마나 내 농사를. 근데 이게 제 소고기를 샀는데 그래도 그렇게 났다고 몇 곡 그려줬죠. 강이 산후조리 음식. 와, 사람도 못 먹는 소고기를 개한테 주고. 아이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밥까지 말아서 주십니다. 맛있겠다. 그것도 두 주걱을. 아니, 개밥인데 맛있겠어. 진짜. 아니야, 먹어. 어디 이제 먹는 걸 볼까요? 먹어봐. 먹네. 그거 먹으면 저 잘 나온다. 그렇지. 저
옷이 잘 나와야지 강아지가 배가 부르게 크지. 맞는 말씀이세요. 예. 말씀을 툭툭 하셔도 그냥 그 애정이 막 그죠? 다 느껴지죠. 맞아요. 야, 할아버지 마음 정말 강요도 알 거예요. 빛이라고는 작은 전구에 장작 불빛이 전부인 산골의 밤. 정말 깜깜하네요. 예. 적막한 이곳과 첫 인연 궁금하시죠? 예예. 예. 산이 좋으니까 전구. 71년도 제대하고 79년도 넘어서 들어왔. 79년도 들어왔다고 봐야지. 경쟁을 하려니까 남보다 더 아는 척하고 더 실도 없는 게 아주 있는 채 해야 되고 경쟁사에서 이겨야만 살겠잖아. 아는 척, 있는 척 모두 필요 없는 이곳에 들어와 무한한 사랑을 주는 녀석들 만나고 보니 바깥 세상 그리운 줄 모르고 사셨답니다. 어르신에게는 정말 저 여기가 낙원이시네요. 들어가 자자. 이대로. 여긴 내 혼자 자는 데야. 여기는 내 혼자 자는 데인데 시원한 데다야. 아담하고 아늑해 보이죠? 네. 먹는다. 아, 먹는다. 네. 먹고. 아, 이제 주무시는 거죠? 잔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먼저 잔다. 네. 별이 반짝이는 을숙골의 밤이 깊어갑니다. 야, 우리 어르신 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한 마리 키우는데도 네. 온 가족이 붙어서 이렇게 돌봐주는데 정말 저 스무 살 노견에 또 이렇게 아이를 방금 낳은 그런 산모의 새끼들까지 맞아요. 야 정말 어르신 대단하십니다. 네. 네. 아니 우리가 오대산은 뭐 다 알지만 그 깊은 산 속에 이런 완벽한 대가족이 있을 맞아요, 줄이야. 맞아요. 예. 사실 누구나 자연인의 삶을 꿈꾸긴 하는데 정말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놔야만 자연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르신은 정말 일찌감치 내려놓으셨대요. 1979년부터 저기 들어가서 사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좀 있으면 50년 되겠네요. 아니 그러면 다른 가족이 안 계신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사셨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가족들께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생활하겠다고 하신 남편의 또 네.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존중해 주셨대요. 네. 가족들도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이 새끼 강아지들이 귀요미들 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네. 예. 젖을 원래, 많이 네.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다들 통통하고 잘 자랐어요. 얼마나 빨리 크는지 가서 보실래요? 한 달 만에 을숙골 다시 가봤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찾은 을숙골. 오, 더 멋쟁이 되셨어요, 그새. 오, 모자 컬러 굿. 오. 아니 근데 혼자 나오셨나요? 네? 아니 여기 아니 이 나도 여기다 정자극을 하나 지어야 되겠네. 아이야, 건둥아. 보세요, 어르신의 껌딱지들, 강이 그리고 검둥이까지 산책을 나왔습니다. 여전히 이곳은 우리만의 세상. 아이고 왔다. 우리 건둥이야? 정말 발라당이 주특기예요. 덩치는 산만한데 애교는 아주 재롱잔치 수준이에요. 아, 그죠? 그렇게 좋은가 봐요. 네. 어르신 기분 좋아지셔서 뭔가 보여주신답니다. 근데 네. 그 눈에 창구가 안 가르쳐줬구나. 빨리 가는 보법술. 이게 일로 가는 거야. 어디? 어?
아니 이게 웬 서론의 질주죠 지금? 그러니까요. 어 미끄러지세요. 신발 해봐요. 장대 높이 뛰기도 아닌데 어디 가시나? 이렇게 빨리 아니 근데 아니, 정말 빨라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진짜 아유 이거 야 그게 옆으로 가는 거는 힘이 안 들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저거. 예, 네. 운동되고 좋은데요. 일리 있어요. 예, 예. 강이는 어딘가 바삐 가네요. 어머 얘네들이 이렇게 컸어. 아이고 아이고 한 달 만에. 아우 귀여워. 아이고야 정말. 아 정말 니네 이름이 뭐야? 이게 을순이지 못하 을순이. 야 을숙고래. 을숙고래에서 태어나서 을순이. 전부 암놈이야. 다섯 마리다. 암놈. 어르신이 놀아주시는 건지 을순이가 놀아드리는 건지 어쨌든 녀석들 덕분에 눈가에 주름 하나 더 생기실 것 같아요. 때마침 이날이 설날. 을숙고래도 새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저 벗은발로 막 뛰어나가는 거 아닌가 보니까 좀 익숙한 사이 같은데. 아 여기 동네 주민분이세요? 아 예 저기 끝에 집에 살아요. 아 이웃 주민이세요? 네. 예, 예. 어떻게 놀러 오신 거예요? 뭐 어떻게요? 뭐 아침 됐고 그러니까 이제 살아계시나 궁금하니까 이제 내려봤죠. 강이가 그냥 아유 살짝살짝 예, 귀를 움직여보니까 예사롭지 않은 사이인 것 같죠? 네. 꼬리 흔들고. 내가 원주인이잖아. 아 원주인이에요? 어 몰랐구나. 네. 내가 조그만할 때부터 키웠다니까요. 사실 강이는 요만할 때 몇 번의 고비를 넘겼대요. 아 이제 몇 번 죽었다 살았는데. 3년 전에 와가지고 장염, 파부장염. 그거 걸려가지고 알아보니까 하루에 40만원씩 20일 입원을 시키면은 살아날 확률이 60%에서 70% 된대요. 자신은 없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삐쩍 말라갖고 물도 못 먹고 하는 걸 여기다 데려놨어요. 이야. 병원에서도 장담 못한다고 해서 요양 보내는 심정으로 어르신께 맡겼던 거래요. 네.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하는 선택이었는데 결과는 이렇게 대성공이 됐죠. 그러니까요. 여기 와서 좋은 공기, 좋은 물 먹고서 살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커가지고 작년에 새끼도 낳고. 죽을 고비도 이겨냈다. 강하다. 그래서 이름도 강이래요. 아... 을숙골 어르신 아니었다면 이런 행복이 있었겠어요? 도훈 씨는 그게 참 감사하답니다. 아이고 말해 뭐 하겠습니까. 강이도 어르신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네요. 그리다가 뭘 자꾸 붙지 말고. 네, 한 통만 넣으세요, 한 통만. 도훈 씨 아주 자세가 익숙해 보이죠? 네. 어르신 안 계시면 혼자 와서 밥도 해먹고. 네 거 내 거가 없으니까 혼자 했으면 제가 잘 안 해주세요. 자꾸 뒤져봐야 돼. 기왕 뒤지는 거 설날 분위기 맞춰. 오 냉동만두 득템. 예. 떡 넣고 만두 넣으면 떡만 넣고. 넣고. 아예 도훈 씨가 요리까지 도맡았습니다. 조미료 툭툭 떡국떡 와르르 쏟아붓고 냉동만두 넣어주면 끝. 뭐 줄 거 넣고 어떻게. 아니 저게 정말 끝이에요? 강이도 좀 걱정하는 모습인데. 일단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요. 뭐 야채도 없고 뭐 이렇게 없어. 파도 없고. 예 먹을만한가? 아 괜찮아요. 오
다 들어올까? 다 집하고 똑같은 줄 아는가 봐. 됐다. 김치 먹으면 싱거우면. 괜히 이렇게 좋으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 아시죠? 도훈 씨도 아주 익숙하대요. 생일은 뭐 언제 생일인지도 모르고 막 어려서 막 커가지고. 뭐 이런 모습이 어르신의 매력이죠. 산에서 저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네. 도사님 성격이요? 네. 반듯하죠. 반듯해요? 네. 경우에 어긋나면 절대 안 되고. 네. 하늘을 날라서 도사가 아니라 네. 도사님은 농담으로 그래요. 네. 어? 길도 자 죽을 사자 써서 네. 길에서 죽을 사람이라 도사라고. 왜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무소유. 무소유? 아 무소유? 한창 이야기꽃 피우는 할아버지 곁에서 강희가 목이 빠지겠습니다. 나 걔 때문에 못 먹어. 네? 내가 자꾸 보고 달라 먹고 싶다. 아야, 아야, 할아버지야. 진짜 딱 한 입만, 한 입만. 아휴, 참. 애들 앞에선 찬물도 못 마시죠. 애처로운 눈빛에 한 입 나눠주십니다. 얼른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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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빛이 더 애절해졌어요. 일단 또 하나 더 줄까? 아줌마는 대놓고 감춰서 꽃도 생겨버려요. 아니 떡만둣국 한 그릇에 이런 밀당이 가능하다니요. 아우. 오후가 됐는데요. 강희가 좀 이상하죠? 아니 강희가 새끼들을 좀 피하는 것 같은데요. 응? 죽어봐 죽어봐 지금 저 애들 떼어놓고 예? 저 어디 가잖아 지금 저기 에? 새끼들 어디 올라가네? 진짜 혼자 멀찌감치 떨어져서 자리 잡네요. 엄마 발견하고 그냥 올라가 보려고 그냥 봤을 텐데. 그러니까 강희가 꼼짝을 안 하네요. 아, 왜 그러지? 오히려 또 겨울 나온 새끼를 품는 게 아니라 피하고 왜 이러죠? 칼도 빠르니까 개딸이 저기 이빨이가 아주 빼짝빼짝 흥분이 같이 막 났어. 그리고 앞발에 발톱이 삐쭉삐쭉 나가지고 지 엄마 저 배를 앞발로 다 꽉 젖꼭진 이빨을 꽉 물고 앞발로다가 막 배를 이렇게 밀고 젖꼭지는 입으로 잡아 땡기면서 저들 빨아먹으니까 아프잖아. 그러니까 엉엉 전 못 먹게 하느라고. 그런데 강아지들은 그거 아픈 걸 알아. 지금 저기 새끼들은 다 입니다. 아이고 그런 이유였군요. 아유 얼마나 아팠을까요. 보다 못한 어르신이 나섰습니다. 저건 또 뭐죠? 강아지들 이유식을 네, 만드시는 거예요. 아 강의 위해서. 일단은 강아지들이 먹으려 여기 빠져가지고 이걸로 배를 좀 채워주면 젖을 빨리 떼지 않을까 그쵸. 하는 마음에서 그쵸. 끓여보셨대요. 일단 넘으면 이제 또 여기다가 냄새가 이제 글로 가면 다 나와줘 새끼들이. 자 일단 접근하는 거 보니까 반응은 좋은데요. 네. 미역국 국물에 사료를 푹 끓인 건데 뜨거우니까 한 김 식혀서 이제 녀석들에게 줍니다. 과연 잘 먹을까요? 아이구야 잘 먹네. 먹성 하나는 끝내주네 진짜. 예, 어휴, 그렇지 이렇게 먹어야지. 아니 우리가 봐도 이렇게 마음 놓이고 예쁜데 네. 아이고 지금 어민 강희 마음은 또 오죽할까 싶네요. 아이고 아이고 저희 강희는 안 먹어도 배부르죠 그죠? 강희 가서 먹어. 강희 저기 가서 밥 먹어. 강아지 다 먹은 거.
강이 챙겨주는 건 역시나 할아버지. 맑게 알아들은 강이가 뒤늦게 한술 뜨려고 하는데 아이고 안 도와주네요. 아유, 저럴 땐 내 새끼라도 진짜 꼴보기 싫어요 정말. 아이고 참.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 괜히 속상하셔서요. 그 새끼를 뭐하러 가져가지고 그래. 부모 마음 그죠? 딱. 그쵸.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아요. 보고 있자니 짠하고 요 녀석들은 날이 갈수록 어미 바라기만 하고 있고 결국 묘수를 생각해 냅니다. 강이야 어디 있자? 어디 보이지? 그지? 일로 와. 강이야. 내 조끼 봐. 강이야. 내 조끼. 됐어. 할아버지가 조끼를 꺼내 드셨어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조끼를 입히시네요. 앞다리는 내 팔끼던데. 왼발 들어갔습니다. 오른발 됐어. 이쪽 다리 놓고. 이제 뒤로 안 왔지. 이거 왜 해주신 거예요? 젖꼭지 못 빨게. 아. 야 정말 세심하시네요. 예. 아 그게가. 이 아버님 지금 다 만드신 거예요? 만들긴 조끼가 뭐 그냥 가서 구멍만 뚫으면 되지. 아 이제 돌아다녀. 일로와 강이야. 이거 줄게. 강이야 너 옷빨 좀 받는다. 어? 가시가 이제 젖을 못 모아서 어떡하나. 조끼 입었다. 조끼 입힌 걸로 끝이 아니고요. 귀신같이 틈새를 노리는 강아지를 할아버지가 나서서 철벽 수비. 이렇게요. 야, 저 동네는 철옹성 아닙니까? 예? 그야말로 철벽을 치셨어요. 예. 못 넘어오지? 또 넘어와 봐. 너무게 정말 너무 넘어왔지. 아우, 이제 좀 살겠네. 할아버지 고마워요. 마음이 친정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유난스럽진 않은데 막 타타타고. 네. 네. 저도 저 딸이 있는데 또 아버지 하면 또 딸 사랑 아닙니까. 예,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빨리 젖을 좀 떼야 좀 더 건강한 모습 볼 수 있을 텐데 좀 걱정이 좀 앞서네요. 근데 예. 다행히 네. 할아버지 정성이 통했는지 10주 만에 다섯 마리 모두 젖을 뗐다고 합니다. 네, 독립 성공. 아니 그러면 이제 다 젖 떼고 이제 내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거 아니야. 네. 이제 놀면 되겠네. 아, 이제 놀면 되겠어. 아, 놀 때인가요? 예, 그동안 못 놀았잖아요. 아, 놀 때인가? 놀아야지. 네. 근데 강아지들도요, 그 젖살에다가 할아버지 그 이유식 사료, 네. 그 살, 그냥 통통해졌다 그래요. 아, 진짜 애교가 장난이 아니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야말로 손주들 덕분에 할아버지도 더 행복해지셨을 것 같은데 만나보시죠. 네. 밤하늘의 달도 아직 잠든 이른 새벽. 할아버지와 강이는 일찌감치 일어나서 딱 붙어 있습니다. 안 해. 안 해. 안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임마. 뭐 이쁘다고 자꾸 이쁘다고 해달라. 아, 이쁘다고 지가. 어서 잤어, 너. 강아지하고 잤어. 널 옆에서 잤어. 응? 강아지하고 자고 나왔나? 춘삼월이 코앞인데 을수골은 여전히 한겨울. 여기는 아, 추운 지역이야. 대관령보다 꼭 3도, 4도가 더 차이가 나. 아, 대관령보다 더 춥고 더울 때는 더 덥고.
기절을 앞서갈 수도 거스를 수도 없으니 순응하고 사는 게 산골의 법칙. 때 되면 알아서 찾아올 봄을 기다리며 오늘도 곁에 있는 생명들 따뜻하라고 묵묵히 불을 지핍니다. 겨울 막바지 봄을 재촉하는 눈이 을숙골에 내립니다. 이야, 완전 겨울 왕국이네요. 눈이 네. 눈에 묻혀 죽겠다 이거. 어우, 많이 오네. 형이는 강아지 다 왔다 갔다 떼어놓고 왔어. 새끼 강아지 다 데려나가더니. 새끼들이 젖을 다 뗀 후로는 말 그대로 강이가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야, 정말 딱 봐도 신바람 났네, 신바람. 아유. 여기 오고 오면 새끼들이 날눈 치는데 완전 가로붙여. 야, 이 녀석들은 이제 아주 할아버지 껌딱지 됐네. 응? 하늘이 왔네. 이거는 아주 목 돌네 해놨어, 이건. 딴 사람 못 가져가게. 와. 아, 표시 좋네. 아, 귀여워. 다섯 마리 중에서 할아버지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요 녀석이. 아니, 근데 왜 한 마리만 선택을 해요? 남은 네 마리는요? 글쎄요. 딴 놈은 다 가져갈 거고. 예. 네. 다 안 뺏기려고 이거. 안 뺏기려고? 하나는 길러야지. 왜 제가 특별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왜 마음에 들어요? 뭐,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요? 이는. 수도 많고 말을 잘 듣는 놈. 아, 그나마? 말도 잘 듣고 용감하고. 아, 그나저나 이게 눈이 너무 많이 왔네. 추워도 추워도. 낮에 또 얼마나 올랐는지. 아, 저거는 집에 안 들어가고 대안이는 저 밖에서 자고 그랬고. 눈이 오면 딴 게 아니라 녀석들 불편할까 봐 걱정이시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길을 터주시는 거예요. 근데 길이 나오네요. 집 주변까지 말끔히 청소를 해주셔야 직성이 풀리신답니다. 아니, 오대산에 원래 이렇게 눈이 많이 와요? 봄에 와요. 봄에 3월달에 한 2m, 3m씩 뭐. 근데 올 때가 됐지 뭐. 3월에? 예. 이야. 아침부터 내린 눈은 그치 기미가 없고. 이 와중에 또 지게를 짊어지시네요. 야, 이거 먹어. 야, 진짜 바지런하시네요. 예. 산에 나무 지러 가야지. 나무 뗄 게 아니고 나무를 뗄 게 없는. 눈이 이렇게 오는데 지금 나무를 하러 가야 돼요? 그렇지. 나무를 뗄 나무가 없으면 가야지. 그러면 추운데 나무 안 피우고 방에 불도 안 떼고 가만히 있어. 벌어듣고 말아. 힘들다고. 아니, 잘 간다, 야. 어찌 가세요. 인적 드문 산 속에도 말동무가 동행을 합니다.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눈밭이어도 분명 어르신은 길을 가실 거예요. 그때마다 든든한 보디가드 대동하고서요. 강이만 곁에 있어도 한결 거뜬해 하시는 것 같네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 기압 소리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아, 네. 예.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죠. 네. 산에 가면 아주 의무적으로
내려올 때까지 산에 같이 행동하는 거야. 개들이 살아왔다가 주인만 놔두고 지 혼자 가는 개가 없어. 모든 개들. 어떤 개도 산에 같이 가서 같이 올 줄 알아, 개들은. 사람은 안 그래. 산에 갔다 한 사람이 안 보이면 아이씨 먼저 내려가자 하고 내려와 버리는데 개들은 안 그래. 이 풍경 머잖아 찾아올 봄을 닮았습니다. 한편의 동화를 본 기분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새끼 강아지들은 지금 분양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 찜해놨던 한 녀석 있잖아요. 그 녀석 빼고는 다 이제 갈 데가 정해졌대. 예, 좀 아쉽긴 하지만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간이 중성화 수술을 결정하셨대요. 아이고. 힘들지 말라고. 네. 야, 우리 할아버지 정말 최고, 최고입니다. 우리 을숙골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진짜 하나밖에 없는 집이다. 저한테 의지가 많이 됐었죠. 나대요 자석처럼 서로 재밌게 지금처럼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행복하니 그럼 됐다.